안녕하세요. 칸요케TV의 주간자동차 카이쇼에드리는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동차 이야기를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2024년 새해 CES 세계 최대 그 IT 전시회라고 하지 박람회 개막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깜짝 놀래 LG 전자와 삼성이 자동차를 만드냐 안 만드냐 막 그런 얘기들 막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LG가 알파블이라는 컨셉트카를 보여줬다는 거지, 여러분들. 이걸 자동차 얘기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전제품 얘기라고 해야 되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아무튼 우리나라 모든 대부분의 기업 총수들, 재벌 기업 총수들이 세계 먹거리들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전부 다 지금 미국으로 가서 지금 직결해서 지금 거기 구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사도 또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는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동차가 과연 정말 이 미래차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이 CES를 제가 이제 딱 보면서 이 알파블 컨셉트카 딱 보는 순간에 LG전자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항상 오르내렸던 게 결국엔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안 만드는 게 더 이상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 들을 정도로 삼성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분들. 그랬었는데 이번 CES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와꾸를 만들고 있다. 이런 또 촉이 딱 느껴질 만큼 어차피 이제 LG나 삼성이나 이제 자동차 회사의 그 전장 부품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에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고 항상 뭐 말은 했었지만 결국엔 LG나 삼성이나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전 제품화 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정말 현실화된 거지. 뭐 컨셉트카가 나왔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에서야 뭐 이제 뭐 일반 자동차 회사들처럼 뭐 내년 뭐 5년 후에 뭐 나온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재벌 기업들 총수들끼리는 이미 니들이 해야 될 일들 다 분업화 시킨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올 것이고 또 이제 전기차 시대가 이제 정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만큼 활성화된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이제 이동수단에 이제 혁명이 오는 거죠. 예, 그 시발점이 이제 이런 이제 알파블 같은 이제 컨셉트카를 기반으로 된 이런 자동차들이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저는 뭐 옛날에도 그런 얘기들 계속 해드렸지만 이제 진짜 현실이 됐다는 거. 와, 막 이제 롤러블 형식으로도 막 이제 여러분들 삼성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가 막 천장에서 막 이렇게 감겨서 있다가 나오고 막 하여튼 디스플레이 장치가 지금 화려해. 거기다 막 증강 형식 때려 집어넣어놓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가전제품인지 자동차인지 그냥 이동하는 집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끽하려 그러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런 자동차 이동 수단들을 주차해놓을 수 있고 이렇게 풍경 좋은 이런 땅, 지방에 아니면 서울 뭐 인근방에 이런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제대로 있으면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땅부터 사야 돼. 여러분들 오늘 그 얘기는 그렇고 아무튼 이제 현대차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상하게 이번 뭐 이제 CES 물론 이제 모터쇼하고는 좀 이제 성격이 좀 다른 전시회이긴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모터쇼에서 굳이 뭐 자동차를 앞으로 뭐 미래 방향이나 이런 거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이 CES를 참고해야지만 자동차 시장도 어떻게 변할지를 이제 알게 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죠. 자동차 삼성이고 LG고 전자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일본도 지금 도요타나 혼다 뭐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가전 회사들하고 지금 손잡고 합작으로 해가지고 소니 혼다 합작으로 해가지고 전기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들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잖아. 그런 만큼 이제 한국도 거기에 발맞춰서 각자 해야 될 일들을 잘 결합시켜가지고 팀플레이 하는 거지, 기업 간에. 현대 기아차는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나? 이게 딱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빨리 이제 캐치를 해야 돼, 여러분. 가전회사들은 전부 다 지금 이런 알파블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 차가 이런 식으로 변신한다, 가전제품화 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줬다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는 지금 PBV, 목적형 기반의 그 모빌리티하고 이 공중, 뭐라 그래, 이 모빌리티라고 하나, 여러분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비행기에 지금 집중해 있다고, 여러분들. 자동차에는 오히려 이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일반 대중형 자동차에 이런 거는 이제 우리는 뛰어넘은 거니까 이런 건 뭐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듯한 옛날에 이제 내연기관차 만들 때는 100% 막 퍼포먼스라든가 뭐 출력이 얼마나 빠르게 고성능으로 나오느냐 이런 거에 막 집중해서 자동차 생산하는데 모든 걸 걸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현대기아차는 그런 것보다는 목적 기반형으로 된 네가 원하는 자동차 주문형으로 만들어줄게 뭐 이제 이런 느낌인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상용 자동차 뭐 포터라든가 이런 물류 시스템에 필요한 자동차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된 물류 시스템형 자동차에 굉장히 지금 꽂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거기다 이제 미래 비행기 비행기로 하늘을 나르는 이제 모빌리티들을 가지고 이제 팔아먹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분가 같이 돈 되는 장사만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현대 기아차 그냥 내연기관 일반 자동차 팔아먹을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는 항상 판매량 1등은 포터나 이런 물류 시스템 뭐 버스 트럭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관련된 자동차 판매량으로 벌어먹고 산 회사야, 여러분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죠. 완전히 이제 날르는 자동차. 여기 이제 완전히 이제 몰빵한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류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한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냄새를 잘 맡고 계셔야지만 앞으로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또 국가 지원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니까 현대 기아차가 이제 완전히 이제 상용차 시장으로 모든 걸 재편하고 있다. 그렇다고 뭐 일반 우리 소비자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 만들겠다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이제 100%의 힘을 모든 자동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 때 모든 힘을 100%를 집중해서 그 자동차 퍼포먼스 올리고 예쁘게 만들고 뭐 편안하게 만드는 자동차 이런 거에 집중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얘기했죠. 전기차는 여러분들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부품 사다가 적당히 조립해서 만들면 나오는 달리는 자동차가 된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술 격차가 크게 나잖아. 그러니까 베트남도 시작하고 뭐 중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집중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물류 시스템을 다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현대 기아차는 결국에는 이 포터나 봉고 뭐 이런 상용자동차 트럭 뭐 수소차 수소트럭도 지금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수소시대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얘기했죠. 이제 전기차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대세긴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수소차로 전환하는 그 곁다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들. 결국엔 모든 거는 이 수소시대에서 꽃을 피우는 거란 말이야. 내가 얘기했죠. 수소패권을 장악하는 이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결국엔 세계 모든 이동수단, 물류 시스템, 에너지 독립 이런 것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옛날부터 그랬어.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봐도 여러분들 실크로드가 왜 생긴 거야? 물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길만 뚫어놓으면 뭐해. 이동을 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싣고 나르는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니야? 요거를 이제 이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집중해서 하겠다는 얘긴 거지. 물론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탈 수 있는 자동차도 뭐 이거는 뭐 큰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니까 이제는 야 어차피 이제 가전제품 회사들도 자동차처럼 이렇게 안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쪽에다가 니들이 하고 나머지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노하우나 이런 축적된 모든 핵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현대 기아차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거 이제 활용해서 이 전자회사들한테 이제 주는 거지. 니들이 해.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도심형으로 가전제품화해서 자동차 이동수단으로 만드는 것들은 니들이 해라. 우리는 큰 거 할게.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거 각자 합시다. 파트 맡아서 이제 뭐 그런 느낌이야. 옛날에 여러분들 수소 하이드로젠 그거 했었잖아. 현대차에서 다 불러들여서 기업 총수들 니네들은 소부장 이런 거 하고 니네는 수소 이런 거 하고 뭐 관련된 이런 미래 에너지 친환경적인 에너지 니네는 이런 것만 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 우리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교통정리 하듯이 지금 요번에 이 알파불이 나옴으로써 정말 LG도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가 왔다. 이제 곧 오지 않았다 생각이 딱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자꾸 뭐 수소 미래가 그런 건 없다 뭐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어.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CES에서 정의성 회장 현대 기아차 회장이 얘기했죠. 현대차는 후세대를 위해서 수소 개발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후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에너지 얼마나 멋진 말이야 여러분. 수소는 지금 당장 돈은 안 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했단 말이야. CES여 2024년 이야기했단 말이야.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지. 현대 기아차는 수소차에서 아마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좀 있으면은 수소 관련된 주식에다가 돈 좀 넣어놓으세요. 앞으로 향후 한 10년 되면 엄청날 거라고 여러분들. 수소는 뭐 단가가 비싸서 단가가 비싸니까 단가 떨어뜨리고 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 다 먹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수소 경제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넥소 후속도 이제 2025년 출시한다고 했어. 이제 요게 이제 신호탄이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25년도 조금 빨라. 2030년이 조금 지나야지 이제 정말 이제 지금 전기차 정도 이제 눈에 띄는 정도가 이제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살짝만 해보고 이제 뭐 자료조사 정도만 하더라도 아 전기차보다는 결국엔 수소차로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물론 뭐 전기차가 없어지진 않아. 여러분들 같이 가는데 비율이 결국에는 다 소비자는 수소차가 훨씬 더 편해. 여러분들 안정성도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라든가 여러가지들이 아무튼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 막 두서없이 하긴 했는데 제가 얘기한 얘기들이 뭐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나름 여러분들 기사 하나 펼쳐놓고 뭐 떠드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래도 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제 얘기가 또 들어맞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이제 이 미래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특히 이제 뭐 주식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항상 안테나를 켜고 이제 보시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LG 알파불 결국에는 이제 전자회사들도 자동차 회사가 된다. 이제 결국엔 그런 현실이 곧 현실화된 이제 모습이 이제 보인다는 걸 오늘 이렇게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현대기아차가 물류 시스템에 집중
하고 상용차 시장으로 몰빵하는 것도 아주 당연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아주 방향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